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와우네 스페셜 박나연입니다. 이 시장의 변화를 막을 순 없지만 변화의 흐름을 타고 멀리 나아갈 순 있는데요. 파도를 타듯 시장을 즐긴다면 텐베거 여러분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수익으로 향하는 길 오늘도 와우네 이상로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지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해주실까요? 뭐 우선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것이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가에 네. 대한 얘기가 상당 부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앞 단원에서 먼저 한번 함께 심층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와 2차전지에 대한 흐름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반도체 2차전지 앞으로에 대한 대응 방안들 좀 준비를 해봤고요. 그 뒤에는 저희가 또 컨텐츠 관련된 부분에서 신성장 동력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상로 대표님과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이 변동성 높은 시장 현명하게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국내 증시는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인데요. 트럼프와 바이든의 대선 행보가 최근 국내 증시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각 후보들의 정책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이 차이는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함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민주당 내에서 클린턴이 완주를 할 것이다. 네. 아니면 바이든이 완주를 할 것이다. 죄송합니다. 바이든이 완주를 할 것이다. 아니면 바이든이 완주를 못할 것이다.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민주당과 공화당에 대한 정책적인 차이점을 저는 좀 더 파헤쳐 봤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린다면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내용만을 종합해서 한번 같이 보면 우선 이제 경제적 측면에서 봤을 때 보면 트럼프는 꾸준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인플레이션을 지금 현재 잡지 못했다. 그래서 현재 물가가 대단히 상승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금리 인하를 반드시 해서 다시 한 번 더 주가 부양을 시켜야 된다는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부분으로 봤고요. 그리고 이제 일자리를 많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백인들의 일자리를 내가 만들어내겠다라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을 신의 은총이라는 얘기를 또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 자체를 본다면 크게 보면 뭐 세금 감면과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를 내세우는 것이 트럼프가 될 수 있고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제 회복, 이제 현재 물가를 잡지 못했던 것은 인정을 하지만 다만 현재까지 경제 회복을 내가 꾸준하게 이루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정해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론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양상이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데 건강보험 관련해서 사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조금 마음이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암으로 먼저 잃었던 기억이 있는데 네. 그때도 의원 시절이었지만 사실 생활고로 인해 가지고 제때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오바마 케어에 대해서 상당히 진심인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런 오바마 케어에 대한 확장을 얘기하고 있고요. 다만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오바마 케어 자체를 폐지하고 대신에 기업들에 대해서 자유 경쟁 체제를 붙이면서 좀 더 싼 약들을 공급할 수 있게끔 만들어내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트럼프를 볼 때 친기업 성향이 강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네. 현재는 이 오바마 케어에 대한 부분의 폐지에 좀 더 염두를 두면서 시장은 이런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에 대해서 훈풍이 계속 나타나는 것이라고 우리가 추정을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외교 관련된 부분 자체를 보면 트럼프는 자국 우선주의에 대한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중요한 거고 국가 장벽을 더욱더 크게 만들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트럼프인 반면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국제동맹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를 계속적으로 지원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반면에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끊겠다. 그리고 우리는 국가 장벽을 더욱더 높게 세우겠다. 자국 우선주의적인 부분, 스트롱 아메리카를 강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후 변화 관련해서 에너지적인 측면인데 트럼프는 현재 이런 재생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신뢰하지 않는 스타일이 높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내에서는 공화당에 대한 대다수 의원들이 지구 온난화를 믿지 않습니다, 사실. 지구 온난화는 거짓된 정보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공화당 의원들이 대단히 많거든요.
트럼프도 마찬가지로 지구온난화는 언론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다라고 평소 때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독립에 대한 자립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할 거라고 보고 대신에 이제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계속적인 정책 추구를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IRA 관련된 부분인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IRA에 대한 혜택은 여전히 이어질 거라고 보기 있기 때문에 국내에 대한 영향은 좀 더 제한되지 않을까 이런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알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바이든과 트럼프 각 후보들의 정책 차이점까지 들어보고 왔는데요. 또 트럼프는 제이디 벤스를 부통령 후보로 임명을 했습니다. 제이디 벤스는 조금 뉴페이스라 좀 생소한데 미국에선 어떤 부류에 속하는 인물로 볼 수 있을까요? 놀랄만한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사실인가요? 그분이 39살입니다. 오, 네. 굉장히 나이가 젊네요. 네, 맞습니다. 뭐 근데 보면 저도 40대거든요. 네. 네. 제가 알기로는 저랑 동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보다는 조금 더 그분이 나이가 좀 들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제이디 벤스라는 사람은 이제 백인 출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주류 백인은 아니고 미국 내에서도 이제 주류 백인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이디 벤스라는 사람에 대한 키워드를 우리가 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불우한 환경을 이겨내고 자수성가했다라는 큰 키워드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제이디 벤스에 대한 키워드를 몇 가지를 좀 추려봤는데 네.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것이 이제 오하이오 출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오하이오라는 곳이 우리가 오하이오, 펜실베니아, 그리고 미시간, 그 위스콘신 그쪽에 보면 우리가 과거 이제 중공업지대라고 해서 미국 내에서도 이제 북동부 지역에 상당한 자동차의 메카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공업이 상당히 발달한 곳이었는데. 최근에는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시설들로도 많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네. 높아진 실업률에 대한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지역들이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벤처 사업가 출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 전에도 이 제이디 벤스에 대한 부분을 부통령에 임했다라고 부통 후보에 임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지지의사를 밝혔던 것이 또 일론 머스크였거든요. 네. 왜냐하면 벤처 사업가 출신이기 때문에 자기들에 대한 기업적인 성향을 많이 반영해 줄 것이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세 번째 이제 변호사, 인권 변호사 출신이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인도계 이민자라는 부분은 제이디 벤스의 부인이 인도계 이민자의 자녀입니다. 사실 이제 이 미국 내에서는 사회적인 문제가 또 되고 있는 것이 전통적인 미국인이냐 네. 아니면 밖에서 들어온 미국인이냐 여기에 대한 부분도 많은 이슈가 되고는 있는데 그런 이제 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통합하려는 의지를 이 제이디 벤스를 통해서 트럼프가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한번 추정을 한번 해보고요. 트럼프와 마찬가지로 상당한 중국 규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규제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꾸준하게 하고 있는 부분이고 자 그리고 그 밑에 나오는 이 힐 빌리의 노래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건 뭔가요? 이 별표 3개를 꼭 해놓으시고요. 미국에서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도 했던 책인데 네. 이게 보면 안에 책의 내용을 제가 짤막하게 조금 줄여서 말씀을 드리면 본인의 자서전이거든요. 그런데 불우한 환경을 이겨내고 백인들이 현재 노동에 대한 가치 자체가 평가절하되고 있지만 우리는 그런 노동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야 되고 우리의 열망을 앞으로도 이뤄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라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희망적인 책이네요. 네, 맞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상당히 불우한 환경을 이겨내면서 도전을 해왔는데 자기 해보니까 너무 어렵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런 백인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포기하지 말고 앞으로도 좀 더 이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정부에 대한 정책들이 기반이 돼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책들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미국 내에서는 영화로도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는 상당한 인기를 끌었던 영화였고 그렇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 이 제이디 벤스가 전국적 스타로 거듭나는 데 가장 큰 단초의 역할을 했던 것이 힐 빌리의 노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최근 미대선의 영향으로 국내에선 수혜주와 피해주가 나뉘는 상황인데요. 그중에서 궁금한 것은 역시 수혜주입니다. 이 수혜를 기대할 만한 업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은 과거 2000년도 전에 국내에도 트럼프가 방한을 했었거든요. 네. 그때 방한했던 이유가 서울에 보면 서울 여의도 트럼프 월드가 있습니다. 오피스텔인데요.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데 그 오피스텔이 트럼프의 이름을 따서 만든 오피스텔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대우건설이 그것을 준공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건설주에 대해서 트럼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건설주에 대한 부분을 가장 첫 번째 수혜주로 뽑곤 합니다. 네. 사실 트럼프가 또 부동산 투자로 알려져 있는 재벌가이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이런 건설주에 대한 재평가가 현재 나타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가 이루어졌을 때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양상들이 현재도 드러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현재는 이제 자유경쟁체제에 대한 그 오바마 케어에 대한 폐지를 내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감안했을 때 이런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움직임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특히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제네릭이 상당히 발전해 있는 곳이거든요. 이 제네릭이라는 것이 복제약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그 바이오시밀러 안에서도 셀트리온 램시마 아시죠? 그냥 그 램시마가 복제약이거든요. 원래는 원조약은 존슨앤 존슨사에 레미케이드라는 약이 따로 있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약가가 약 2분의 1 가격으로 저렴합니다. 네. 복제약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저렴한 것을 잘 만들 수 있는 양산의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 대해서 상당한 베네핏이 들어올 수 있다. 가격 그런, 메리트가 좋은데. 네, 맞습니다. 그런 기대를 좀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피해로 뭐 분류가 되는 것이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부분인데 이런 신재생 에너지는 앞으로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잠깐 한번 그림을 좀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려보면 네. 우리가 이 자료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2016년도에 트럼프가 당선될 때하고 2020년도에 바이든이 당선될 때하고 틀려진 부분이 그림을 보시면 딱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미국은 전체적인 득표를 누가 많이 해서 당선되는 것이 아니라 네. 이 선거인단을 많이 확보하는 사람이 당선되는데 주마다 선거인단 수가 다릅니다. 대신에 이 선거인단 한쪽에 몰표가 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50개 주 안에서도 2016년도와 2020년도 달라진 곳이 자, 이 화살표가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애리조나 여기가 2016년도에는 트럼프를 지지했다가 바이든을 지지하게 되고 그 밑에 보면 이제 조지아, 우리가 현재 현대차 자동차 공장이 생기는 곳, 이 조지아가 2016년도와 2020년도에 표가 바뀌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제디 벤스가 북동부 지역 출신이라고 얘기했는데 트럼프가 피격을 당했던 곳이 펜실베니아 버틀릿이거든요. 네. 이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에도 이 바이든을 지지를 했던 곳이었죠. 자,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이제 미시간. 미시간도 마찬가지로 이런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 곳이고 그 바로 옆에 이제 위스콘신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바로 이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 곳인데 이 지역들의 가장 큰 베네핏이 돌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IRA 시행에 대해서 일자리가 가장 많이 늘어나는 곳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국내의 피해주라고 알려져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피해는 저는 좀 더 제한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트럼프 수혜주로는 건설주와 제약바이오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표적인 피해주로는 또 전기차와 2차전지가 네.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뭐 앞서 봤다시피 우리가 이런 전기차라든지 또는 이제 2차전지 관련된 부분에서 IRA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상승이 상당 부분 나타났었고 네. 다만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트럼프는 IRA를 폐지할 것이다 라는 우려감이 나타나면 주가는 꾸준하게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을 보시다시피 IRA가 시행되었을 때 가장 많이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는 곳이 북동부 러스트벨트 지역과 그리고 이제 조지아, 애리조나 지역이거든요. 그런 구간 자체를 감안해서 보면 트럼프가 현재 대선 모드로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IRA에 대한 폐지 얘기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결국 그런 IRA 폐지 얘기를 안 했다는 것은 일단은 이런 뭐랄까요? 전기차에 대한 부분 자체를
평가절하한다는 것이 아니라 친기업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발전된 미국을 만들 수 있고 일자리를 늘려줄 수 있는 사업이라면 꾸준한 정책적인 지원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점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현재 트럼프를 가장 먼저 지지 의사를 밝혔던 기업인이 바로 이 또 앨런 머스크입니다. 네. 앨런 머스크는 또 테슬라 CEO잖아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보더라도 쉽게 이런 IRA에 대한 폐지는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림을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우리가 이런 미국 내 배터리 공장들을 우리나라 기업들뿐만이 아니라 해외의 많은 기업들도 지금 이런 북동부 지역과 요 라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만의 IRA 혜택이 아니었다는 거죠. 뭐 일본의 자동차 회사들도 마찬가지로 이 배터리 공장들을 대부분 다 이 북동부 지역과 조지아 지역에 건설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에 따라서 함께 건설하고 있고 뭐 폭스바겐이라든지 BMW, 벤츠 모두 다 이쪽 지역들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을 네.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 왼쪽에 있는 이쪽이 뭐 서부 해안가 지역이라고 봤을 때 요 동부 해안가에서 조금 안쪽으로 들어왔던 이런 내륙 지역이 과거부터 이런 중공업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많았던 지역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충분히 저는 이 IRA에 대한 의심보다는 이미 주가에 선반영됐기 때문에 지금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더 부각될 수 있는 환경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트럼프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꼽히고 있는 IRA 폐지에 관련해서는 아직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저희 이어지는 강의에서 더 자세한 내용 들려주실 테지만 방송에서 못한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언제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매주 화요일 한국경제TV로 들어오시면 제가 또 강의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또 볼 수 있고 실시간으로 또 질문도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요즘 시장의 트렌드가 잘 안 보이신다 하시는 분들 또는 시장을 조금 따라가기 힘들시다 하시는 분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방송을 통해서 따라 오시고 그리고 실시간 채팅을 통해 가지고 궁금하신 부분을 물어보시면서 시장을 좀 더 슬기롭게 헤쳐나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시간 오늘은 이상로 파트너가 K문화 혁명의 핵심으로 꼽히는 콘텐츠 시장을 살펴본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 함께 만나보시죠. 주식시장에서 시간은 돈과 같다고 하죠. 그렇기에 수익을 내는 시간은 단축하고 이익은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요. 고수들도 궁금해하는 특별한 투자 전략 와우넷 이상로 파트너가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K문화의 혁명 콘텐츠 시장에 대해 소개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TV 이상로 파트너입니다. 자, 오늘 수익으로 가는 길 시간에는 새로운 또 신성장 동력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면서 우리가 미래 주식의 현실 주식이 되는 시간 그만큼 미래 주식을 투자하면서 우리가 큰 돈을 또 벌 수 있는 그런 섹터는 또 뭐가 있을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아, 이런 섹터가 있었구나.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시간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저도 더욱더 열심히 해서 그런 좋은 자료들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준비했던 얘기는 바로 이 K문화혁명 콘텐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K문화, 뭐 사실 과거에 이 문화를 항상 강조를 했던 분 중에 한 분이 또 백범 김구 선생님이 상당히 강조를 했던 부분이었죠. 그만큼 이런 K문화혁명에 대해서 최근에 이런 문화혁명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런 K문화가 확장되고 있는 그런 현실들인데 최근에 이런 것들이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곤 합니다. 사실 우리가 최근 이슈가 됐던 것이 이제 불닭볶음면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방향을 일으키면서 주가도 엄청난 상승세를 좀 기록을 하기도 했고요. 뭐 예전에는 이제 만두 우리가 만두라고 하죠. 이런 만두도
대한민국의 명성을 또 알리고 있는 K-푸드, K-문화로서에 대한 확장이 또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유명한 음식들이 스페인 음식들이 대단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또 어떻게 보면 한국 입맛에도 맞죠. 좀 짭조름하고 조금 매콤하기도 하고. 그런데 최근에 또 뜨는 것이 이런 K-푸드라고 하는데 결국 이제 K-푸드가 뜰 수 있는 것도 이 K-문화라는 것이 기반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또 K-푸드가 또 뜰 수 있는 게 되겠죠. 그래서 단순한 이제 우리가 문화적인 부분의 변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문화라는 것 자체가 우리 실생활에서 또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파급 효과가 주가에 어떤 식으로 기인할 수 있는 건지 오늘 전반적으로 한번 같이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보시면 과거에 상당한 방향을 일으켰던 것이 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사실 보시다시피 우리가 ENA 뭐 수목 드라마 이렇게 적혔는데 뭐 일반적인 시청자분들은 뭐 KBS나 MBC, 뭐 SBS 뭐 그런 거는 좀 많이 들어보실 것 같아요. 물론 한국경제TV를 가장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처음에 이제 ENA라는 채널이 상당히 생소하신 분들도 많으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드라마가 상당한 히트를 치면서 또 전 세계에 또 수출이 이루어지는 모습도 나타났었는데 그만큼 이런 K-콘텐츠가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수출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과거에 이런 명량이라는 명대사를 또 남겼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엄청난 유행이 되기도 했었는데 우리가 이 현재까지도 1700만 명을 동원하면서 대한민국 역대 영화 관람객 순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명량이라는 영화고 이때 투자를 했던 대성창투라는 기업이 주가가 단순간에 1200원부터 시작해서 2600원까지 뭐 일주일 만에 크게 오르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런 K문화, K컨텐츠에 대한 확대가 결국 주가에도 긍정적인 확대로 나타나는 그런 양상들이 우리가 주가 시장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 우리가 글로벌적으로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아카데미에서 약 4개 부분에 대해서 수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때 여기에 투자를 했던 바른손 ENA라는 기업도 단기간에 크게 급등을 하면서 3배 가까이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사실 현재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는 요즘도 상당히 이슈가 되고는 합니다. 그만큼 이런 K-문화라는 것이 저변에 확장되면서 사실 우리가 이제 복고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복고풍, 뭐 복고문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K-문화도 한번 확장되고 난 다음에는 그 문화적인 전반에 대해서 시장 자체가 계속적으로 형성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우리가 이런 K-콘텐츠에 대한 변화가 주가에 이 정도 영향을 주고 있구나를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서비스에 대한 수출 수입액에 대한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시면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숫자가 나오고 나면 헷갈리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다만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실 것이 자 서비스 수출액이 있고 서비스 수입액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서비스를 수출하는 것이 얼마만큼 되고 여기 서비스를 수입하는 것이 얼마만큼 되느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서비스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제 눈에 보이는 유형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무형에 대한 부분도 존재를 하죠. 그런 이제 지적 재산권이라든지 또는 문화적인 차원에서 나올 수 있는 이런 광고료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다 합쳐서 우리가 서비스에 대한 부분으로 총칭하는데 자 꾸준하게 이런 서비스에 대한 수출액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수입액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숫자적인 부분을 보더라도 우리가 지금 현재 서비스에 대한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K문화라는 것은 서비스 섹터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이 서비스 수입액 자체는 더욱더 높게 나타나고 있고 서비스 수출액은 낮게 잡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제 뒤에 있는 숫자까지도 통계 자료로 보이곤 하지만 이와 상통하는 문맥상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보면 크게 결론을 내본다면 수입이 수출보다 높게 잡히고 있다라는 거고요.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수입이 현저하게 높았던 것이 조금씩 높은 걸로 바뀌어 나가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이 추세를 본다면 곧 수입과 수출이 동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조만간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가를 보더라도 기업에 대한 투자를 할 때 턴어라운드 되는 기업이 가장 많이 주가에 대한 상승이 나타납니다. 턴어라운드 된다, 흑자전환 되는 기업이 주가에 대해서 크게 급등하는 모습들을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그런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는 무역 지표가 바로 이런 서비스에 대한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과연 이 서비스라는 섹터군 안에서 어떤 부분이 변해가지고 지금 수입과 수출이 동일 선상에 놓을 수 있도록 만들고 있느냐를 주목을 해봐야겠죠. 자, 그것이 뭐냐면 바로 콘텐츠에 대한 수입과 수출액입니다. 자, 우리가 이 콘텐츠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는 수출이 대단히 높게 잡힙니다. 예를 들면 이 콘텐츠에 대한 수입을 해왔던 게 뭐가 있을까? 과거 큰 이슈가 됐던 것이 이제 슬램덩크라는 영화가 한번 있었어요. 이제 만화 영화인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극장 가서 보시는 부분들이었습니다. 슬램덩크 세대들은 야 이게 슬램덩크 영화로 넣는 그런 향수에 젖어서 그 컨텐츠, 그 IP에 대해서 열광하면서 극장에 가서 우리가 영화를 보는 분들도 많으셨는데 자 이런 거는 컨텐츠를 수입을 해오는 거죠. 그죠? 컨텐츠를. 그럼 이런 것들은 이제 컨텐츠 수입액에 잡히는 거고 컨텐츠를 이제 수출한다. 뭐 네이버 웹툰에 나오는 만화들이라든지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뭐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이런 웹툰과 게임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트를 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수출액이 늘어나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봤을 때 현재 콘텐츠에 대한 수출과 수입액을 보면 차이가 어떻습니까? 수출액이 훨씬 더 높게 잡힙니다. 콘텐츠는. 그러면 이런 수출이 크게 증가를 하면서 수입을 압도하면서 현재 서비스업 자체에 대한 부분에서 수입과 수출을 비슷하게 만들어내고 있는 1등 효자가 바로 이 콘텐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제로 이런 거를 조금 더 표로 바꿔서 보시면 우리가 K-콘텐츠에 대한 산업 수출액에 대한 변화 추이를 보시면 되겠는데 콘텐츠 산업에 대한 수출액에 대한 금액을 보시면 어때요?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실 이런 문화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그죠? 꾸준하게 노력을 해왔던 것이 나도 모르게 스며드는 것이 바로 문화거든요. 지금도 우리가 132억 달러 정도 수준이니까 상당히 많이 올라오는 모습들이고 과거 5년 전에 비해서 보더라도 엄청나게 올랐다. 지금은 이제 150달러를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과거 자료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콘텐츠 산업에 대한 매출액을 보시면 꾸준하게 현재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만큼 이런 전체적인 파이도 커지고 있고 수출에 대한 비중도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이 표는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이 콘텐츠에 대한 효과가 현재는 이제 재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과거 이제 제 세대 때는 시청률이 막 50%, 60% 막 이렇게 나왔어요. 60% 나오는 시청률도 있었고 과거에 이제 뭐 여러분들도 기억을 하실 수 있는데 젊은이의 양지 옛날에 이제 배홍준 씨 나왔던 그런 드라마들은 처음에
엄청 인기가 있었죠. 막 50%씩 나오고. 자, 모래시계 그 최민수 씨의 그 나 지금 떨고 있니? 뭐 이런 대사들은 상당한 유행이 되기도 했습니다. 뭐 그때 서울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다. 드라마를 하는 시간에는 그런 말이 돌 정도로 시청률 60%면 어마어마한 시청률입니다, 사실. 자, 하지만 요즘은 이 시청률 60%에 비하는 게 시청률 약 10%에 대한 파급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즘은 시청률 10%만 나오더라도 시청률 60%가 나왔던 만큼에 대한 문화적 파급력을 가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우리가 이런 지상파를 통해서만 콘텐츠를 생산을 해내고 그런 콘텐츠들이 우리의 안방까지 전달이 되었다면 그러면 그것을 좀 더 제작하고 난 다음에 전달하는 것들은 마땅치 않았다는 거죠. 그죠? 하지만 요즘은 이런 고객 사람들 한 명이 다 콘텐츠를 전달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시대가 와버렸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시청률 10%만 되더라도 내가 그 콘텐츠를 전달하는 역할, 전달자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도 보면 이제 쇼폼이라는 것이 상당한 인기를 끌면서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 그 슬립백 소년이 한번 영상을 1분짜리 영상을 찍어서 올렸던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그게 방향을 일으키면서 3억 뷰, 뭐 4억 뷰 정도 찍히는 그런 모습도 나타났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콘텐츠에 대해서 전달자들이 워낙 많아지고 그러면서 이런 시청률에 대한 파급력이 과거의 시청률에 대한 파급력을 이겨낸다. 문화적인 파급력이 그만큼 더 높아졌다. 이런 부분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는 또 맞춤형 정보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이 뭐 신문이라든지 또는 TV를 통해서 또는 라디오를 통해서 뭐 우리가 한국 시리즈 할 때 대부분 다 그 라디오에서 다 한국 시리즈만 얘기해 줍니다. 그 다들 알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요즘은 맞춤형 정보 시대라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원하는 것만 내가 받아들일 필요 수 있는 시대가 바뀌어 버렸거든요. 사실 저희 집에도 TV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가 지금 현재 유행인지를 알 수가 없고 현재 어떤 방송이 정규 방송이 되고 반영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내가 원하는 정보를 내가 찾아서 볼 수 있는 시대로 바뀌어 왔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현재 또 대형 OTT들이 등장하면서 글로벌적인 부분에 문화가 공유가 될 수 있는 시대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오징어 게임이 엄청난 데이트를 쳤는데 이것이 실시간적으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엄청난 히트를 칠 수 있는 거고 또는 뭐 지옥이라는 드라마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함께 데이트를 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바뀌어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현재 이런 K문화라는 것이 왜 더욱더 K콘텐츠가 주목을 받느냐라는 건데 우리가 이런 K문화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유럽에 대한 드라마나 영화를 봤다 또는 미국에 대한 드라마나 영화를 봤다 하고 일본에 대한 영화와 드라마를 봤다 하고에 대한 감각적인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문화적 역량을 좀 더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아시아권에 대한 문화가 좀 더 공유가 되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느꼈던 감정들이 일본에게도 느낄 수 있는 것이고 또는 동남아에도 느낄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가장 인구가 많은 곳이 어디냐? 아시아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그럼 이런 아시아 인구가 많은 상황 안에서도 K-콘텐츠, K-문화가 확장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도 하나의 일환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과거에는 이제 콘텐츠를 제작할 때 우리가 이 편성권을 이런 지상파에서 가지고 있고 그것을 외주 제작사한테
맡겨가지고 이 외주 제작사들이 경쟁을 통해서 지상파로 진입하는 부분들이 존재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 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이 회사들이 갑이 될 수밖에 없는 위치죠. 야 여기서 보면 협찬 요거는 넣고 요거는 빼고 이렇게 재단질을 함부로 할 수 있는 상황들이었지만 요게 이제 조금 더 넓혀져서 종편이 들어오면서 좀 더 많아졌던 상황들이었고 다만 요즘은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곳들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해외 업체들, 뭐 넷플릭스라든지 또는 디즈니 플러스라든지 애플 TV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대형 OTT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과거처럼 단순하게 제작하는 과정들을 넘어서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제 어색하게 협찬 광고가 들어간다든지 또는 PPL이 들어가는 것들을 요즘은 잘 못 느끼실 겁니다. 그죠? 뭐 얼렁뚱땅하게 갑자기 밤에 비타민을 먹고 잔다든지 이런 화면이 요즘 나오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다양한 채널들이 생겼고 다양한 채널들이 생겼다는 것은 다양한 곳에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연스럽게 콘텐츠들이 이어질 수 있는,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런 콘텐츠를 제작하는 환경이 바뀌면서 콘텐츠에 대한 퀄리티도 현재는 대단히 높아졌습니다. 예전에는 드라마 하나를 만드는데 하나의 인기 작가가 붙어가지고 이 시나리오를 만들었다면 그래서 보면 이제 드라마 보다 보면 이제 우리가 막장 시나리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요즘은 작가 한 명에 의존해가지고 하나의 드라마나 영화를 만들어내는 개념이 아니라 본 작가 한 명이 있고 그것을 이제 옆에서 수정을 해줄 수 있는 보충해줄 수 있는 작가 군단 사단이 또 따로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 세계에서 인기가 많은 뭐 애니메이션, 픽사 같은 회사들도 그 스토리 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작업을 한 3년에서 한 5년 정도 작업을 하는데 여기에 몇 명에 대한 작가들이 붙냐면 한 20명에서 30명 정도가 붙어서 이 시나리오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완성도가 높게 형성되는 거죠. 그만큼 이런 콘텐츠들이 이런 시간과 인력들을 투자하면서 만들어냈을 때는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즘은 이런 한국의 콘텐츠들도 현재는 재평가를 받고 있다. 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앞서 나오지만 예전에는 그냥 이런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들이 TV 광고에만 그쳤다면 요즘은 다양한 OTT를 통해 가지고 공급이 되는 부분들 그리고 또는 이제 우리가 IP라고 하는 이런 지적재산권을 통해서도 공급이 되는 모습들을 여러분들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자, 최근 5년간의 콘텐츠 산업이라는 것을 트렌드를 분석했을 때 떠올랐던 키워드들을 모아놓은 것들입니다. 이건 이제 정부 자료를 제가 인용을 해봤는데 많이 나왔던 것들이 콘텐츠라는 것들에 대한 트렌드를 봤을 때 OTT가 상당히 많이 떠올랐죠. 그래서 이런 OTT를 구성할 수 있는 바로 이 K-콘텐츠에 대한 이 이슈가 상당히 되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원천 콘텐츠라는 것은 우리가 지적재산권, IP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IP에 대한 부분 자체가 시장을 이끌어왔다라는 부분으로 볼 수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최근에 이제 뜨는 콘텐츠가 AI라는 키워드가 좀 뜨고 있거든요. 콘텐츠에도 이런 AI에 대한 바람이 불고 있구나 정도는 반드시 체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 많이 또 보이는 것 중에 한 개가 이런 숏폼 콘텐츠 또는 숏폼이라는 단어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최근에 이제 전달 방식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면서 이런 숏폼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직접 확인이 가능한 거고요. 또 뭐 추가로 본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뭐 창의 노동 이런 것들, 이제 저작권에 대한 얘기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다양성에 대한 부분도 함께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더 심층적으로 좀 알아본다면
우선 이제 IP를 반드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뭐 무빙이나 또는 이두나 이런 것들이 이제 영화가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드라마가 무빙도 이렇게 되면서 상당히 인기를 끌었는데 한국형 히어로물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옛날에는 이런 만화를 그리는 사람들을 아유 뭐 만화가 뭐 그냥 만화 그리는 사람 정도로만 봤다면 요즘은 엄청난 지적재산권을 보유할 수 있는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IP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부각받을 수밖에 없는 사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형 자산에 대한 유형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유형화라는 것은 이제 눈에 보이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무형화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잖아요. 우리가 사실 지적재산권이라는 것이 실제로 눈에 딱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대가 바뀌어가면서 그런 무형자산이 유형화되고 있는 시대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만큼 앞으로도 이런 IP를 활용한 방안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이런 IP를 활용했을 때 앞서 봤던 것처럼 그런 웹소설이나 또는 웹툰을 이용해서 IP를 활용하는 방안들을 보면 그런 것들을 애니메이션화했던 부분들 또는 드라마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성공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것들을 굿즈를 통해 가지고도 판매가 엄청나게 많이 되고 있는 것도 확연히 통계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단순하게 그냥 하나의 웹툰이나 웹소설, 그게 IP가 아니라 그것을 2차적으로 가공시키고 3차적으로 가공시키면서 드라마라든지 또는 영화를 통해 가지고 관객 동원까지도 성공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웹툰이나 웹소설을 기반으로 했던 영화나 드라마가 성공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일단 웹툰과 웹소설에 대한 부분에서 성공한 웹툰과 웹소설을 기반으로 영화나 드라마를 제작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스토리라인이 탄탄하게 잡혀있을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인과적 관계가 성립하는 얘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성공 요인이 되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인기 캐릭터를 만들어내므로써 우리가 시대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 이런 IP를 많이 활용을 했던 나라가 일본이 있었습니다. 일본이 제 시대 때만 하더라도 이 드래곤볼이라는 만화로 손오공이라는 IP를 엄청나게 많이 활용을 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앞서 봤던 것처럼 이제 뭐 슬램덩크라는 영화를 통해서 뭐 강백호라든지 그런 캐릭터들에 대한 굿즈도 상당히 우리 시대 때는 인기가 많았던 거죠. 요즘은 한국의 IP가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나 혼자의 레벨업이라는 그런 이제 웹툰을 웹소설을 기반으로 웹툰화하고 그것을 최근에 애니메이션화하고 그것이 게임화까지도 연결되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참고로 전 세계에서 이 IP에 대해서 가장 큰 파급력을 가지는 IP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포켓몬스터인데 이 포켓몬스터들이 저 시대 때 지금부터 약 40년 좀 안 됐죠. 40년 좀 안 되게 나이가 들었을 거예요. 뭐 피카츄가 제가 알기로 한 35살, 34살 정도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로 이게 아직까지도 이런 IP가 현재까지 전 세계를 휘어잡는 IP라는 거죠.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를 봤을 때는 미키마우스 같은 IP는 지금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죠. 미키마우스는 적어도 나이가 더 많을 겁니다. 그 정도로 이런 문화적인 활용 방안들이 확대가 되면서 한국형 캐릭터, 한국형 웹툰, 한국형 웹소설들도 현재는 상당한 재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IP가 확대되고 있다, 무형자산이 유형화되고 있다라는 개념으로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그런 이제 IP를 영상화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재벌집 막내아들이라든지
또는 커넥트라든지 외모 지상주의라든지 이런 것들 게임화되기도 했던 부분들이었고, 자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는 이런 네이버 웹툰이 상장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던 거고, 카카오 엔터도 마찬가지로 그런 상장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IP를 활용한 부가가치, 앞서 이제 캐릭터나 굿즈를 통한 판매도 늘어나고 있는 과정들인데, 네이버에 대한 웹툰 팝업스토어 툰 페스티벌에 대한 2차 방문객 수가 약 6만 3천 명을 기록하기도 했고요. 마찬가지로 유진스라는 아이돌 가수에 대한 팝업스토어에 대한 누적 방문객이 총 10만 명을 돌파했다라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런 굿즈 사업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상황들이 발생한다는 것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과거에는 이제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도 매출만을 따진다면 콘서트 매출이 전체적인 매출에서 약 6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이런 콘서트 매출 자체는 줄어들고 오히려 굿즈 매출이라든지 또는 이제 포토카드 또는 요즘 많이 얘기 나오는 이제 저작권에 대한 부분 자체가 좀 더 부각되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런 엔터 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매출이 다양화되고 있다는 것도 이걸로써 우리가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이런 웹툰을 이용해서 게임도 현재는 상당히 확대가 되고 있는데, 왼쪽에 보시면 이제 시네탑이라는 상당한 인기를 끌었던 웹툰을 기반으로 게임이 또 준비되고 있는 모습, 그리고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부분은 넷플릭스의 그 애니메이션도 있거든요. 그 정도로 상당히 인기를 끌었던 부분들도 우리가 확인이 가능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K-콘텐츠라는 것이 이런 제한적인 부분에서 엔터주를 얘기한다, 드라마 제작사를 얘기한다 이렇게 볼 필요가 없는 게, 이런 K-콘텐츠를 통해 가지고 음식료에 대한 재평가도 나타났던 거고, 이것이 바로 K-푸드가 되는 거고요. 이런 게임류로 들어가게 되면 K-게임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런 K-문화적인 부분에서에 대해서 우리가 확장력을 무한히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컨텐츠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따른 기반은 바로 이런 IP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도 우리가 이런 IP, 거대 IP가 대한민국에서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시점에서 다시 한 번 더 이런 IP를 반드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웹툰과 웹소설에 대한 플랫폼을 인수하는 사례도 현재 상당히 늘고 있는데, 웹툰과 웹소설에 대한 이런 IP를 보유를 하는 것이 돈이 된다는 것을 기업들은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최근에는 상당한 M&A 이슈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문화적인 부분은 상당한 파급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서 강조했던 것이 바로 이런 쇼폼에 대한 부분인데, 예전에는 우리가 야 어제 KBS 봤나? 어제 MBC 봤나? 어제 SBS 봤나? 어제 한국경제TV 봤나? 어제 누구 나왔는데 아 내용 좋았어. 어제 누구 나왔는데 이 주식 이거 추천하던데 아 괜찮았어. 이렇게 구전으로만 전달한다든지 또는 사진으로 전달하는 이렇게 했다면 요즘 이런 쇼폼을 통해서 엄청난 방향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죠. 우선 이제 쇼폼이라는 것이 영상이 짧습니다. 보면 1분 내외로 상당히 짧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거부감 없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강의도 저희가 50분짜리 강의인데 50분짜리 강의를 하나를 볼 것이냐, 1분짜리를 50개 볼 것이냐, 1분짜리를 50개 보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자, 그렇다 보니까 요즘에 이런 콘텐츠의 전달 방식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걸 지금 현재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글로벌 인구가 콘텐츠를 접하는 경로를 보더라도 영상 스트리밍 또는 음원에 대한 스트리밍으로 접할 경우가 대단히 많아졌다는 게 실제로도 통계로도 잡히고 있습니다. 실제 이런 쇼폼을 통해 가지고 인기를 얻었던 음악에 대한 사례들을 보면 한국도 이제 피프티피프티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상당한 인기를 끌었던 부분들이었고, 과거 BTS가 흥행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유튜브를 통해서 BTS가 떠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쇼폼들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사례들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쇼폼에 대한 전달은
훨씬 더 파급 효과가 클 것이다 라고 보는 부분입니다. 숏폼에 대한 플랫폼을 활용했던 과정들을 보면 최근에 가장 인기가 많았던 종목 중에 한 개가 바로 이 삼양식품이라는 기업이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만 먹는 불닭볶음면이라는 이미지가 전 세계적으로 몇 명의 유튜브를 통해서 소개가 되고 그것이 숏폼으로 전달되면서 엄청난 인기들이 많아졌어요. 특히 매콤한 음식을 좋아하는 민족들, 남미 국가라든지 또는 일부 유럽 국가들에 대한 부분에서 평가 자체는 상당히 확대되는 모습들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불닭볶음면이 엄청난 매출의 효과까지도 나오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삼각김밥이라는 것이 또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면서 이런 삼각김밥에 대한 부분 또는 이 삼각김밥을 만들 때 들어가는 김, 김들도 하나의 K-푸드로 확장되는 모습들도 확인할 수 있고요. 과거에는 이 아기 상어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중독될 수 있는 이런 멜로디를 통해 가지고 미국 메이저리그에서도 결승에서도 이런 노래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 정도로 이런 숏폼 플랫폼을 통해서 지금은 무한한 문화에 대한 확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대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가장 선두권에 서서 이런 K-문화를 이끌고 있는 곳이 바로 이 대한민국이고요. 앞으로 이런 컨텐츠 사업은 상당한 무궁화 발전을 할 수 있는 기조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신흥시장에 대한 부분을 보더라도 우리가 이거는 화장품에 대한 자료들인데 여기서 주목해봐야 되는 것은 한류 동호회에 대한 회원수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가 많은 곳일수록 또 한류 동호회에 대한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컨텐츠에 대한 미래는 대단히 밝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가 이 K-콘텐츠에 대한 문화 파급력이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확대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자, 아시아 인구가 가장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더 한국에 대한 문화적인 파급력을 해외에서는 상당히 공감대가 형성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숏폼에 대한 플랫폼이 활용이 극대화될 것이다. 많은 기업들이 현재 숏폼을 통해서 본인들의 기업 제품들을 알리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숏폼 시장은 확대될 여지가 대단히 높다라는 거고요. 대신에 우리가 여기서 구분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일시적인 테마에 그칠 것인가 아니면 실제로 불닭볶음면처럼 전체적인 매출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실적 연구와는 구분해서 우리가 이런 컨텐츠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될 것이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을 제가 또 추후에 한국경제TV를 통해서 구분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테니까 꾸준하게 신성장 동력에 대해서 체크를 하시면서 미래 주식을 투자를 하시면서 내가 미래에는 거액의 자산가 될 수 있는 꿈을 함께 키워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진행하고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로 파트너와의 여섯 번째 시간, 오늘은 K문화의 혁명, 콘텐츠 시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주식시장의 새로운 시대에 대비하는 투자 전략으로 풍성한 수익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주도주로 살펴보는 성공의 디테일, 와우넷과 이상로 파트너가 수익으로 향하는 길을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